오늘은 우울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울증. 우울증이라는 것은 사람이 기쁠 수도 없고, 그렇죠? 웃을 수도 없고, 참, 우리, 뇌세포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참 행복할 수 있도록 창조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뇌세포 안에 유전자들을 쭉 우리가 잘 살펴보면, 여러 가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들이 쫙 입력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행복을 느끼려면, 뭐, 어떤 느낌을 느껴야 행복한 거예요? 네, 첫째, 마음이 불안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불안이 없고, 평안해야 돼요. 마음의 평안. 네. 평안을 느끼게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평안해도 불안하면은 뭐 그게 행복합니까? 그렇죠. 그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물질을 세로토닌이라고 부릅니다. 세로토닌. 이 세로토닌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이 유전자가 착 켜지면 세로토닌이 생산돼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 세로토닌이 생산이 잘 안 되면 불안하고 자꾸 부정적이 돼요. 뭔가 자꾸 불길한 예감이 들고 네, 그런 거예요. 그 세로토닌이 잘 생산이 되면 아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아. 네, 그렇게 긍정적이 되고 평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 잘 생산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안절부절, 예, 해가지고 느긋한 게 없어요. 항상 급하고, 초조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행복감을 충분히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뇌세포에 딱 입력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이 있냐 하면, 기쁨.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물질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입니다. 엔도르핀. 이 엔도르핀이 잘 안 나오면, 마음이 별로 기쁘다는 걸 잘 몰라요. 모르고. 그리고 이 통증을 아주 예민하게 느껴요. 엔도르핀이 잘 나오는 사람들은 뭐 치과 가서 뭐 좀 아파도 뭐 그 아픈 게 뭐 그렇게 지독하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야. 근데 엔도르핀이 잘 안 나오면 조금만 아파도 막 펄쩍 뛰는. 그래서 이 자 기쁨을 느껴요. 그 다음에 잠을 잘 자야 됩니다. 그렇죠? 수면. 수면이 참 중요합니다. 또 이 좋은 수면을 취해야만 여러분이 어저께 배우셨다시피 충분한 휴식이 잘 돼가지고 손상된, 즉 유해 산소 때문에 손상된 그 유전자의 복구가 잘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죠. 그 수면을 취하게 하는 물질을 멜라토닌이라고 부릅니다. 멜라토닌. 멜라토닌.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이 세 가지만 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됐다, 그래요. 이거 이상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거 이상 있어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이거 이상 행복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럼 이거 이상 뭐 있고? 마음이 편해? 기뻐? 잠 잘 자? 뭐 그 이상 뭐 바랄 게 있나? 여러분 뭐 바라는 거 있습니까? 더 이상? 아, 맞아요. 감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제 그 감동까지 가기 전에 만족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족감, 만족감. 아. 만족감, 만족감을 줘. 우리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펴보면 부족한 점들이 다 있습니다. 또 결혼해서 살아보면, 와, 이 사람이 이런 부족한 면이 있었네? 이런 거를 막 새로 발견해요, 안 해요? 네. 서로. 그래서 이제 그 부족한 거를 서로 소화를 못하면 이제 서로 원수가 되는 거죠. 이제 속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족한 면이 나타날지라도 나는 만족한다. 이게 억지로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되려면 CCK라는 물질이 뇌 세포에서 생산돼야 돼요. 그럼 이 CCK가 잘 생산되는 사람은 만족해. 주어진 현실에 만족해요. 자, 이렇게 되면 참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 정도에서 끝나지 말고, 뭐가 있어야 돼? 와! 그러구나. 감동. 감동이 필요해. 이 감동이 가끔 있어야만, 감동이 가끔 있어야만, 여러분, 산 맛이 납니다. 아시겠죠? 감동 웃음 맨날 그게야. 밋밋해. 그래서, 이 감동, 감동. 감동,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감동 받으면, 두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야! 하는 감동과, 그 다음에 또 어떤 감동?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사랑이 느껴진다. 그때 우리 어떻게 느끼는가? 로맨틱해지. 그때,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 혀포, 이렇게 돼. 황홀하대. 그래서 이 감동을 주는 그런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도파민이라고 그래요. 이야. 우리가 컬링에서 은메달로 땄다. 감동적이다. 한국 축구가 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했습니다. 우와!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막 도파민 유전자가 팍팍 켜졌어, 그때. 예. 감동이야.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더라도 막 한바탕 싸웠는데 4강 진출하는 바람에 막 부부 사이가 좋아져 버렸어. 그 우리 사람이란 게 그래요. 도파민이 팍 생산되면, 아이 뭘 그런 것 가지고 싸웠던가 이렇게 돼.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을까? 더 이상 좋은 거 있을까요? 더 이상 좋은 게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그 여자분들은 느껴본 일이 있을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거라면 죽어도 좋다. 그런 거 못 느껴봤어요? 공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내가 아침에 진리, 도를 깨달았다면 저녁에 죽어도 상관없다. 그만큼 뭐가 그렇게 행복해? 그토록 진리를 깨닫는 거죠. 아, 이거였구나. 이거를 내가, 이게 내가 필요했구나. 아, 이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거를 깨달았더라면 뭐 더 살, 뭐 꼭 죽겠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기다리고 내가 일평생 살았구나. 이제 죽는다고 그래도 더 이상 여한이 없다.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극치감이라 그래, 극치감. 극치의 행복을 맛봤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는 게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뭐예요? 그만큼 내가 행복하다. 내가 내일 죽는다 그래도 나는 행복해. 이제 그런 행복. 공자 선생님은 그런 행복을 느끼신 것 같아. 근데 여성분들 중에 이런 행복을 느끼신 분들이 가끔 있을 거예요. 이 극치감을 주는 물질을 옥시토신이라고 부른다. 옥시토신. 이 극치감을 저는 또한 그 일체감이라고도 부릅니다. 일체감. 일체감이 뭐냐? 너와 나는 하나가 아니고 뭐예요? 아, 둘이 아니고 하나다. 예. 네.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예? 네? 애기 낳았을 때, 우리 여기 엄마가, 사랑이 엄마가 임신을 못 했대요. 그래서 인공임신 시키느라고 그렇게 한 5년 동안을, 예, 네, 애를 많이 먹었대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예요? 아, 임신이 됐어! 그래서, 한 일을 낳았으니, 그 첫 애기가, 그때 그렇게 진통 때문에 아팠지만은, 핏덩어리를 안으니까,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그렇죠? 온 세상이 내 것 같아. 예. 네. 그리고 얘를 위해서라면 나는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예, 네, 목숨을 바칠 수도 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치고 싶을 때가 제일 행복한 때. 그러고 보니까 이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행복했겠어요? 예수님이지.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을 위해서 자기가 기꺼이 뭐예요? 자기 목숨을 내놨으니까 다 바치고요. 그러니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행복을 한번 느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엉뚱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호화롭고 뭐 자꾸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아. 저는 가끔 가다가 아, 야, 내가 지금 이 깨달음이 없이 옛날에 원하던 대로 했더라면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 제가 옛날에는 뭐가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한 줄 아십니까? 최고로 좋은 곳에, 아름다운 곳에 가서 좋은 집 지어가지고 좋은 차 타고 맛있는 거 맨날 먹고 그래가지고 사는 것이 행복하냐? 그 전 계획을 어떻게 잡았냐면 빨리 돈 벌어가지고 이제는 일 병원 일 하는 것도 지긋지긋했으니까 뭐 약 주고 뭐 해봐야 뭐 나아요 안 나아요. 그러니까 이 지겨운 이거 이제 관두고 빨리 돈 벌어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가지고 좋은데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집을 지어놓고 맨날 뭐요 수영이나 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살면은 최고로 행복하겠다. 여러분 한번 하와이 가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좀 많이 봤어요. 그 비싼 집 그 아름다워요. 근데 이 사람들 행복이 뭐예요? 골프 치는 겁니다. 골프 안 치면 할 일이 없어. 없어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을 할 필요가 없어. 알아? 그렇게 되면 저는 뉴스타트 하면서 그런 분 많이 만나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분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박사님. 저는 그래서 그게 참 행복한 줄 알고, 그렇게 다 이루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골프 치는 게 저는 그렇게 좋아가지고, 바다 보이는 곳에서 골프장 동네 집을 사가지고, 1년은 그렇게 행복하더래요. 근데 2년째 들어가니까 아침에 눈딱 뜨면 아 오늘도 골프를 쳐야 돼? 여러분 사람은 그런 거 가지고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울하지 않아야 돼. 우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 이 물질들 이건 이제 행복 물질입니다. 행복 물질 이게 행복 물질들이 다 생산이 잘 돼야 돼요. 이 행복 물질들이 생산이 잘 되려면 이 행복물질들을 생산해내는 유전자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켜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 옆에서 보면요. 아, 저 사람들 행복하겠다는 듯 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이렇게 쭉 보면 저는 옛날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돈 잘 벌 때 그런 동네에서 제가 살아봤어요. 그 동네에서는 벤츠도 차 취급을 안 해요. 벤츠쯤이야. 시시하다 이거야. 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뭐 무슨 차를 타야 돼? 네, 롤스를 타야 돼. 롤스로이스를 타야 돼. 네, 롤스로이스에도 이 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롤스로이스에서도 제일 싼 거 타면 안 돼. 롤스로이스 중에서도
제일 비싼 거, 벤틀리라는 걸 타야 돼. 그 저는 벤츠를 사가지고 그 동네로 이사를 들어간 거야. 나는 우리 집엔 벤츠 두 대다. 이래가지고 들어갔더니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래. 벤츠? 벤츠는 이 동네에서는 쉐볼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 시보레. 그러니까 벤츠는 차 취급을? 아, 그래서 불행해져 버렸다고. 좀 싼데, 싼 동네에서 살 때는 벤츠 가지고 폼 잡았어. 그폼 잡을 땐참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벤츠를 가지고 이 동네로 들어오니까, 꿀리니까 안 행복해.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거드름을 피우는지. 그리고 모이면 맨날 무슨 얘기 하게. 자기 보트를 샀는데, 보트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얘기 아니면 할 얘기가 없어. 근데 전부 무슨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네, 잘났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행복은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만나는 순간 무너져 버립니다. 야, 이 사람 나보다 낫네. 그래서 저는 벤츠를 두 대나 사가지고 그 동네 들어가는 바람에 불행해져 버렸어. 여러분, 제가 그런 경험을 옛날에도 해봤습니다. 제가 그 부산에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붙었잖아요. 부산서 그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붙은 학생은 부산 전체에서 뭐 6명밖에 안 됐다고. 그러니 막 부산서는 날아갈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야 상구야. 너 어느 학교 가냐? 어느 대학 가냐? 나는 그만 물어봐 줄 때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안 물어보면 열받아. 아시겠죠? 그 당시 부산 시내를 활보를 하는데 온 부산 시민이 이상구를 부러워하는 것 같아. 그러다가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어떻게 됐냐면 서울로 이제 뭐 개학 해가지고 학교를 들어가 보니까 아, 내보다 잘난 놈들이 수두룩해. 이야, 그러니까 부산서만큼 행복하지가 않더라고. 이게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지? 응? 이게 무슨 냄새야? 파스. 제가 냄새에 좀 예민해요. 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경기고등학교에서만 30명이 붙었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아, 참. 그러다가 이제 경기 출신 이제 그 하고 이제 친해졌어요.
음악 때문에. 클래식 음악을 좋아. 그래서 자기 집에 놀러 가재. 그래서 따라갔죠. 그 부잣집이야. 그 당시 부잣집은 주로 축대 위에 있었습니다. 축대. 그래서 이제 길에서 계단을 조금 올라가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조인종이란 게 있더라고. 부산에서는 못 본 거야, 조인종. 그 대문 있고 조인종을 누르니까 안에서 도련님 오셨어요 하고 아가씨가 뛰어나가지고 문을 탁 여는데 아이고 정원이란 게 있더라고. 와, 그래서 정원을 통과한데 조그마한 연못이 있고 보니까 금붕어가 있고. 와, 거기서 기가 팍 죽었어. 유전자가 꺼지기 시작해. 내가 별로 잘난 놈이 뭐예요?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 현관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응접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요새는 우리가 소파니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당시는 그런 걸 응접 세트라고 그랬어요. 응접 세트가 딱 있고 그까진 좋았는데 저 응접실 저쪽 구석에 피아노가 있는 거라. 부산서는 학교에도 피아노가 잘 없었어요. 기껏 있어봐야 풍금. 와, 피아노가 있는데. 와, 턱 피아노를 열더니, 야, 너 좋아하는 거 한 곡 쳐줄까? 뭘 좋아하니? 그래서, 쇼팽의 그거 칠 줄 아나? 그거, 쳐줄게. 드라, 치는데, 거기서 저는, 이 세상에 살아서 뭐 하냐? 여러분, 그게 행복이에요? 그거?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요? 연세대학교 있거든. 우와, 좋겠다, 근데 저는 의과대학교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까지는 제가 신나게 행복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집에 가보고 그 자식 피아노 치는 꼴 보고 완전히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했게? 인간은 왜 사냐? 왜 사냐? 그러니까 왜 사냐고 혼자서 물어보니까 답이 나와. 뭐 나와요? 무슨 답이 나와요? 맨날 뭐요? 먹고 자고 싸고 일하다가 늙으면 병들고 죽으면 흑돼버리고 그거야. 그러네 정말. 누구든지 다 그렇게 흑돼버리네. 그럼 이거 살 필요 없잖아. 그래서 제가 죽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살 가치가 없는 거야. 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모르겠어. 와, 내가 이거를,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깨달음을, 큰 깨달음으로 느꼈어, 제가. 이제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조금 살맛이 나더라고. 왜? 딴 놈들은 못 깨달은 거 내가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나는 죽는다. 죽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죽느냐, 어디서 어떻게 죽느냐 그게 중요하겠더라고요. 이상구가 죽었다 그러면 그 새끼 왜 죽었을까? 어디서
어떻게 이제 이럴 때 죽었다는 얘기를 이제 들은 친구들이 야, 그 새끼 멋있게 죽었다.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는 행복을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다가 행복을 그냥 걸어놓고 있는 거야. 내 자신이 남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런 행복이란 건 무슨 행복이에요? 그런 거를 상대적 행복이라 그래요. 절대성이 없어. 상황은 바뀌면 내 행복도 바뀌어 버려. 절대적으로 행복하다.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내 행복은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런 행복을 우리가 절대적 행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적 행복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 그 행복이 끝날지 몰라. 네. 그래서 죽고 싶었어요. 제가 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어디를 발견했냐면 여기죠. 강원도 양양 낙산사 의상대. 와, 그 그림 보니까 막 사진 보니까 멋있어요. 그래, 저거 저기야. 저기가 내가 가서 죽을 때야. 그래서 그때는 길도 말이야. 서울서 양양까지 오려면 뭐 열몇 시간 걸렸어. 그것도 버스가 하루에 뭐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없고 그랬어요. 근데 뭐 하숙생이 무슨 차비가 있나?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하여튼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버스비가 마련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다음 일요일이면 버스 타고 가서 죽는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래, 가서 죽어야지. 그러다가 이제 월요일 되고,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이 돼가지고, 독감에 걸렸어. 그러니까, 몸에서 열이 나고, 막 만신이 술 쉬고 왔는데, 막 죽겠더라고. 죽겠어. 그 죽으려는 놈이 죽겠으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막 죽겠는데, 죽으면 어떡하냐? 아시더라. 참, 보세요. 여기도 이상구 속에 두 다른 이상구가 있어. 죽어야 된다는 이상구가 있고, 뭐예요? 죽기 싫어! 나는 이 죽기 싫은 이상구가 내 속에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독감에 걸려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제가 혼란이 왔어요. 이 이상구라는 이 자식은 어떤 놈이길래, 죽고 싶다는 놈이 죽을 지경이 되니까 갑자기 죽기 싫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 자식이 그 좀 정신병자 같아. 왜 죽기 싫은, 살고 싶은 생각이 왜 나는지를 이해를 못하겠어. 근데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죽기 싫다, 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나 확실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살고 싶으냐, 이유를 대라 그러면 이유는 못 대겠어. 살아있어봐야 별 볼 일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살고 싶은 거야. 독감에 걸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내가 나를 봐도 왜 살고 싶어? 그러면 이유가 없어. 그런데 살고 싶다는 그 욕구는 확실히 내 속에 있게 없게 있어요. 이것이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살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언제까지 보류하기로 했냐고 하면
이 살아야 될 이유도 모르겠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강력하게 살고 싶게 하는 그 무언가, 그게 왜 그런가? 그걸 알아야 된다. 그거를 알고 그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으면 나는 이제 죽을 거고 그 답부터 먼저 찾아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사는 게 살고 싶어서 사는 거라기보다는 왜 이유도 없이 살고 싶은지 그 이유를 발견해가지고 그게 밝혀지면 내가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그래서 보류했어요. 보류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무슨 생각을 하고 사냐면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 근데 왜 살고 싶을까? 이제 이 의문은 계속 머릿속에 맴돌면서, 뭐 인생은 허무한 거야. 그러니까, 이왕 내가 자살을 보류했으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일단 돈 벌어야 돼. 돈 벌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미국 가서 막, 돈 벌 벤츠도 제일 먼저 사고 막 우리 그랬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가서 이제 하니까 막 와, 이제 저는 좋은 차를 좋아해요. 그래서 뭐 제가 지금 타는 차는 뭐 기아 소렌토 지금 뭐 한 8년 탔어요. 근데 옛날에는 벤츠 탔다고 말이죠. 그러면 그럼 요즘은 벤츠를 싫어하느냐? 저만의 말씀. 역시 벤츠는 좋은 차예요. 그런데 그 당시 저는 이제 BMW도 타고 다 좋은 차를 아주 좋아하니까 이제 돈이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다 BMW도 있고 벤츠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여유가 좀 있으신 분이 저한테 벤츠를 사 주신다면. 제가 거절 절대 안 합니다. 좋은 차는 좋은 차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 벤츠를 한번 타보지 못하고 죽을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제가. 그래서 벤츠를 탈 그런 형편이 안 됐을 때 제 길에서 벤츠가 지나가고 그러면 막 부럽고요. 그리고 속상해. 저 사람들은 얼마나 저 참 행운 아들이 돼서 저렇게 타고 다니. 나는 아직도 벤츠를 못 타고 다니는 거. 막 그렇게 막 그 속도 상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길에서 벤츠가 지나가면 막. 쳐다보고 색깔도 참 저런 색깔 나도 사면 저거 저런 색깔 사야지 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벤츠를 드디어 샀거든요. 사가지고 이제 몰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벤츠가 지나갈 때마다 다 쳐다봤으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이 그 고속도로에서 내 차를 다 쳐다볼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긴장이 돼서 차를 몰고 가면서 근데 분위기가 좀 안 쳐다보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옆으로 이거 아 이 미국 사람들은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게 여러분 이 미국 사람들의 좀 다른 점이에요.
나는 꼭 벤츠를 타야 행복한 게 아니다. 나는 이래서 행복하다. 이런 게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행복의 절대적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거든요. 우리는 모든 것을 비교하잖아요. 뭐, 니는 구찌가, 나는, 뭐, 루이비통이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중국 사람들하고, 뭐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게 굉장히, 여기 뭐가 붙은, 그렇죠. 이거 괜찮은 거죠. 네. 근데 이 사람들, 제가 그걸 놀랐어요. 별로 쳐다보는 사람. 아이, 그러니까요. 안 행복하더라고. 나는 벤츠를 사서 타기 시작하면 참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쳐다봐주니까 별로 행복한 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겠냐. 그래서 생각난 게 뭐냐면, 벤츠를 몰고 동창회를 가야 돼. 동창회. 그래서 세브란스 동창회, 네. 캘리포니아 네. 남가주 세브란스 동창회 있는데 거기를 가야 이제 우리 동창들이 보고 야, 벤츠구나 이제 이러면 이제 폼도 잡고 살맛이 뭐예요 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동창 그리고 따져 보니까. 동창회를 할 때가 다 됐는데, 동창회 한다는 편지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동창회 한다는 편지 오면 김샜어요. 왜? 우린 다 가면 우리 선배님들은 뭐 다 돈 벌어가지고 뭐 다 폼 잡고 있는데, 우리는 인턴, 레지던트 해서 하면서 막 월급 직권이만큼 받아가지고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데. 근데 벤츠를 딱 사고 나니까 동창회 편지 안 오는 게 양 속상해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막 맨날 우체통 열어보고 또 안 왔고 안 올 때마다 김새. 그래서 벤츠 사가지고 얼마나 불행해졌는지. 예. 그래서 이제 드디어 동창회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뜯어보니까 이번 동창회는 사정에 의하여 취소래. 옛날 것 됐으면 예, 잘 됐다. 뭐 취소래. 얼마나 불행했는지 유전자가 확 꺼져요. 여러분. 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우리 유전자는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는데 그게 다 거짓이야. 허무한 거야.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 왜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까요? 허무해서 그래요. 네. 나는 행복할 거라고 뭐 다 열심히 해봤는데 와 보니까 별거 뭐요 없어 이 세로토닌 엔도르핀 CCK 도파민 생산이 안 돼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고요 뜻에 반응해 뜻에 반응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뜻이 없으면 의미가 없으면 예. 그때 제가 나는 이제 죽겠다고 그럴 때 인생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니까요. 그냥 우울증으로 빠지더라고. 그래서 우울증으로 빠지니까 첫째 이발하기가 싫어. 이발 왜 해? 괜히 돈 쓰고. 하고 나면 또 머리 길 텐데. 그다음 뭐예요? 빨래하기 싫고. 그때 하숙생들 우리가 빨리 해야 되거든. 응.
그러니까 그게 우울증이요. 그래서 운동화도 접어서 신고 그러다가 이렇게 당기는 거 죽어야지 그러면서 그 우울증이야. 왜? 인생에 아무런 뭐가 없다.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동창회가 연기되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6개월을 더 기다려가지고 드디어 동창회를 한다는 소식이 와가지고 맨날 동창회 한다면 제일 늦게 가는 놈이 그날따라 제일 일찍 출발했어요. 빨리 도착하려고. 왜? 빨리 도착해야 이 주차 공간을 가장 좋은 데 잡아. 그래야 동창들이 올 때마다 도착할 때마다 내 차를 다 볼 수 있는 지점. 그 이거 누구 차야? 와 이제 그래서 이제 다 근데 그게 이제 그 뭐라 그래요? 송년회 겸 동창회다. 그렇죠? 12월 중순에 이제 근데 출발할 때는 밝았는데, 아, 겨울이 돼가지고 해가 너무 빨리 져버려가지고, 자리는 최고 자리를 잡았는데, 보여야지! 여러분. 와, 그래 도착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김샜는지. 내가 이렇게 근 1년을 기다려서 동창에 지금 도착했는데, 안 보이는 거야, 차가. 그래서 그래도 너무 억울해서 제가 죽치고 거기에 앉아 있었어.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 차가 벤츠이며 이 차가 내 차라는 것을 알아야지 홍보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죽치고 기다리다 드디어 마침 우리 동기 동창이 그 다음에 왔어. 그래서 보니까 벤츠거든. 이 친구가 막 너무너무 속상한 것 같아. 이야, 이 새끼 벤츠 샀구나. 그 막 속상해하면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게 저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왜 남의 고통이 그렇게 행복? 그게 행복이 아니야. 그 가짜야.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속이 상해가지고, 동창들 올 때마다, 막, 아, 이 새끼 벤츠 샀대, 돈 벌어서 뭐. 아, 아주 홍보, 홍보 부장을 잘 둔 거야. 그렇죠. 그런데 홍보를 이 새끼가 잘 하다가, 이제 갑자기 화장실 가더니 또 안 나오네, 또. 뭐 홍보 부장이 없으니까 뭐 홍보도 할 수도 없고. 그날 밤에 제가 벤츠를 몰고 이제 그때 이제 술 먹었으니까 동창회에서 그 이제 술을 마시고 술이 좀 취했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새벽 한 2시 정도 돼서 이제 집으로 오는데 아 뒤에서 교통 경찰이 반짝반짝하는 거야. 설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술 먹었지. 요즘 말입니다. 이게 발달돼가지고 후 하라 그래, 그렇죠? 그 후 하면 숫자가 수치에 따라서 체포되고 안 되고 이제 그런데 그때는 후가 없어서 미국에도 없어가지고 그때는 뭐 했냐면 이렇게 줄을 꺼놓고 손을 벌리고 일직선을 걸어요. 아, 그래서 세상에 창피하게 길거리에 차 세워놓고, 벤츠 세워놓고, 교통순경폰 앞에서. 아, 그래가지고, 삐뚤지지 않고 통과해가지고 체포는 안 됐다고. 아, 이거 벤츠 사가지고 이 꼴이 뭐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참 요즘은 우리 소렌토만 해도 뭐저 벤츠 혹시 예 혹시 생각 있으면 사주세요. 예,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는 벤츠를 내가 못하기 때문에 속상하다 이런 거 전혀 없어. 전혀 없어. 차 좋지. 그러나 소렌토로 뭐요? 만족한다. 만족. 이렇게 될 줄은 나 몰랐다고. 옛날에 제가요, 벤츠 타고 그 제일 부자 동네 그 에서 살면서 이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의과대학 동창들은 막 거의 한 80%가 미국 와버렸어. 동기생들이.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알죠. 어디 어디서. 그러니까 이 동창들이 우리 집 오는 걸 제일 좋아했어. 왜? 막 풍부하니까. 술도 제일 비싼 거. 막. 예. 그리고 막 앞에 바다가 막 보이고 막. 이제 그런데. 예. 자. 그래서 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되냐.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하고 술 마시면서요. 근황하게 취해 가지고 제가 이런 말까지도 했어요. 야. 내가 말이야. 나중에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이 경제 사정이 악화돼가지고, 내가 중고차를 타고 댕겨야 될 형편이 된다면, 그왜 살아? 죽지. 그랬다고! 지금 생각하면 그 자식은 뭐야? 미친놈이야. 왜 중고차 타야 된다고 죽어?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말이, 나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다가왔다고. 그 어떻게 살아?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분 지난번에 설악산 소풍 왔다 갔다 할때그 까만 카니발 있죠? 그게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제일 첫 번째 산 차야. 그게 중고차였습니다. 새차 아니 새차안 뽑았다고. 그거 아직도 쓰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차.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수 있어요? 그런 소리를 한 놈이, 예? 중고 카니발을 타고 만족할 수 있는,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만족할 수 있게. 야, 이 카니발 얼마나 좋아. 소렌토, 이거 너무 좋아. 저 그랬어요. 내가 옛날에 타던 벤츠보다 소렌토가 훨씬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는 내비도 없었고. 그때는 후방 카메라 없어. 이제는 우리 기아 다 있어, 그거. 내비도 없고. 저는 후방 카메라가 너무 좋아요. 예. 네. 그래서 아주 아주 뭐예요? 만족해. 예. 네. 그렇게 만족하고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니까 이 만족하면 평안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야, 우리 검정색 카니발이 옛날 차가 돼가지고 이 엔진 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래서 소렌토 이제 탁 샀을 때는 기아 카니발보다 훨씬 조용해. 아, 조용해서 좋다.
만족. 그렇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럼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옛날에는 남이 좋은 차 타고 되면 그게 굉장히 탐이 났다고. 나도 저런 거 타야 되는데. 근데 이제는 탐나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 내가 가진 거, 이 진리, 이거는 이 세상에 벤츠보다 더 좋고, 하와이보다 좋고, 저도 저 보트 그중 사서 타고 댕겼다고요. 배보다도 좋고, 이 진리가 있으니 내 삶은 뭐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 의미. 의미, 뜻이 있어. 여러분, 행복은 뜻이 있으면 행복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뜻이 있어. 네. 그저 호화롭게, 예, 네. 내 잘난 맛에 산다는 거. 알고 보면 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허황한 상대적 행복을 추구하다가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마는 수가 많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뉴스타트를 깨달아가면서 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종교적인 존재가 아니라 무슨 어떤 존재예요? 너무너무나 과학적인 존재야. 내 유전자를 누가 조절해? 그 며칠기를 가지고. 그렇죠? 그거 하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 병 고치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 주여 뭐 하시옵소서 이게 아니야. 아시겠죠? 너무나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내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들을 인간은 어떻게 조절할 수도 없는 유전자를 기똥차게 조절해 주셔가지고 인간이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치유를 이루시는 그런 실제로 내 속에서 그 영적 에너지로 나를 살아있게 해주시고 이런 유전자로 만들어서 입력해 주시고 이 유전자 하나하나를 뭐요 필요할 때마다 켜주셔가지고 내가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잠 잘 자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감동케 하고 네. 그래서 눈이 찔끔하다 와 눈 왔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별거 아닌 거라고, 여러분, 이렇게 내동댕이 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매 순간마다, 예를 들어서, 아, 오늘 여기 새꽃을 갖다 놨네? 예. 네. 아, 색깔 이쁘다. 예. 네. 그렇게. 감동하는 연습도 하세요. 그게 웃는 연습이나 다 같은 거야. 감동 연습. 이제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는 이런 미미한 아름다움에도 감동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뭐예요? 감동이 지금 그렇게 감동이 안 되는데 아 이쁘다 이렇게 하는 거는 뭡니까? 이런 것에도 감동을 받고 싶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다라는 뭐예요? 선택이야. 감동의 선택.
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뭐 올림픽 프로그램을 보든 어쨌든 이야 잘한다 와 감동 그냥 좀 화내 그러지 말고 좀 그래서 그래서 이 우리의 생활 속에 감동이 사실 감동하려면요 감동할 거 참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이렇게 무엇에 내가 감동을 해야 될까를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그래서 제일 감동하는 해야 될 게 뭐예요? 아 성경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거야말로 진짜 감동적이네. 아, 그때 여러분 생명이 넘치게 되고 그 생명이 들어오면 꺼졌던 이 유전자들 우울증 때문에 꺼졌던 이 유전자들이 확 켜지면서 우울증은 온데간데 뭐예요 없어지면서 여러분의 새로운 절대적인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그 행복 속에서 여러분 모두 잘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